한 주간 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가본입니다. 네, 서가본 전 의원님이 삐지셨답니다. 삐지셨어요? 삐지셨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비음이 지금 이제 섞여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조심하셔야 돼요. 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독감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또 아픔되던데요. 예. 조심하세요, 정말. 네. 자, 오늘도 한번 또 화끈하게 정치 한번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초청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동훈 의원님. 네. 가겠죠? 뭐 간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뭐 갈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아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정말 뭐 착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 수사는 받고 있지. 네. 그렇다고 또 초청장을 안 주는 것도 더 이상한 거예요. 아이고, 또. 더 이상한 거고. 그렇죠. 이제 안 주는데. 예. 줄 때 좀 오바를 했어요. 오바를 했다고? 예. 뭐 정무수석까지 가서 직접 가서 주는 것도. 아니, 그거는 예의를 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치보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우리 국민은 또 그 정도까지 알거든요. 그래, 국민들이 요새는 이제 굉장히 뭐 영악 그래? 영리하잖아요. 사과반 전 의원께서 발론 폈을 것 같은데. 아니, 쪽집게예요. 쪽집게 우리 정도노님. 어떤 점에서? 사실 오바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저 잘 대접해 드렸죠. 네.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 정도의 그 직접 이리 보내는 경우. 그렇게 아주 많지 않고요. 예. 실제로 봐도 이 선물이나 뭐 이 초청장이나 뭐 이런 전달하러 가실 때 물건을 가지고 갈 때는 예. 수석이 가시는 게 아니고 아. 비서관이 갑니다. 저도 정무비서관 때 추석 선물 각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도 그리고 다 와이스 심부름 했거든요. 예. 대통령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예우를 갖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잠깐 핸드폰 꺼주시고요. 아, 그런 점에서 오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가서 이제 그 비서관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 뭐 네. 이 마당에 국민들은 뻔히 이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아무튼. 그래서 탁 받으면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여러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예. 정동훈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영포 빌딩 지하 2층 가보셨어요? 저는 지하 1층까지만 가봤어요. 지하 2층이 어떤 공간이라는 얘기 혹시 그 전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지하 2층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예. 오. 지하 1층에는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네. 서울시장 선거 때는 거기서 이제 일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2층에는 뭐 창고처럼 생각했지. 네. 2층이 있었나? 지금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문서가 무더기로 지금 17상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정말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참, 아이고. 근데 저는 저 더 궁금한 게 누가 이걸 얘기를 했길래 예.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나. 근데 저 잠깐만요. 죄송한데 예. 그래서 저 궁금한 아까 그 조혜진 전 의원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걸 그래서 여기에 제1부속실 문건이 다수 나왔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혹시 김희중 전 실장이 이야기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타이밍상으로는 그 천안댁이 갔다 온 다음에 네, 바로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잠깐만요. 김재정 고 김재정 씨 부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아, 그 앞뒤 시간을 두고 지금 예.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때 그러면 그 권모 씨라고는 그 김재정 씨 부인이 지하 2층이 어떤 공간이고 여기에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꼭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상으로는 그분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김희중이 얘기했다기보다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후 과정을 보면 딱 그 정보를 듣고 거기만 콕 찍어서. 그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건 맞잖아요. 여기 사실. 보면은 김희중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배제돼 있었을 때고. 예. 여기 뭐 이 건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김백중 그 총무비서관, 김백중 총무비서관일 가능성이 네, 가장 알겠죠. 높다. 왜냐하면은
이삿짐 꾸리고 뭐 분류하고 짐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 지휘를 아마 이 총무비서관 또는 이제 또 그렇게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총무비서관 장다사로 비서관이긴 하지만은 예. 총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집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존재를 대부분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공간의 존재를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예. 아주 이재정 씨 부인이 김재정 씨 부인이 알 건 아닐 거거든요, 이게. 잠깐만, 그럼 예. 여기서 지금 두 분이 각각 다른 인물을 추정을 했는데, 그럼 제가 먼저 서가원 전 의원께 만약에 이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진술한 거라면,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에 봉해졌던 이분이 이미 다 열렸고, 상당한 지금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추정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김희중 그러잖아요. 실장이 네. 저 수사받고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미 검찰이 너무 많은 조사가 돼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희중 실장까지 조사를 받았고 네. 그러면은 김백준 그 비서관도 상당한 진술이 있었다라고 예. 그런 구체적인 그물망을 피해 나가기가 쉬웠겠냐.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께는 그러면 지금 그 천안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간상이라고 하는 정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천안댁 권모 씨 관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소설이 가능한데 아니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죠 제가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을 써보면 네. 이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MB께서 이제 내 게 아니다 하는 순간 이제 형 갖고 하고 천안댁 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 그렇죠. 내 거 이렇게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소설도 써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덧붙일 거는 김백준이라는 분이 되게 그 담백하고 그분도 굉장히 올곧은 분이에요. 남이 네. 돈 손대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 국세청 특활비를 썼을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죄질이 더 나빠지니까 예, 예. 양형에 상당히 영향이 예, 더 크게 예. 미치겠죠. 아유 그거는 뭐 7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저라도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갔다 온 입장에서 겪어보면 안다. 지금 일제시대. 아니, 저는 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다가 고문하면은 금방 불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그랬다는 거? 네, 네. 아, 그렇게 고통스러웁니까? 아니, 저 그렇게 겁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 건은요, 문건은 네.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그게 뭐 얼마나 대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거요. 뿐만 아니고 이게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운평 아마 제 기억으로 이운평 전 의원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무슨 게이트에 연루되셔 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거기 돈 받은 건 안 나왔어요. 네. 소개시켰는데 감옥을 갔어요. 왜 갔냐면은 나중에 직접 내 수사검사한테 직접 들었었는데 이 그 대통령 외국 행사 나갔을 때 그 일정표. 네. 요 수첩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그 집에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갖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컸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예.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간 건 분명해요. 제가 직접 그 담당 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였으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예. 그래서 이 건이 17박스의 문건, 청와대 문건은 내용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죠. 아까 그 조혜진 전 의원은 그 인터뷰했더니 조혜진 전 의원은 뭐 요즘 MB 쪽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니까 그 지하 2층에 있던 게 청와대에서 짐 싸서 나올 때 이사할 때 그 상태로 그냥 뜨지 않고 그냥 보관됐던 거로 추정을 하던데 그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럼 다 쓰고 BBK 문건에 나오느냐. 그잖아요. 그랬더니 뭐 친인척 관리 차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던데 제가 여기서 조혜진 전 의원의 추정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두 분께 묻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독자적인 판단. 정두원 전 의원님. 만약 청와대에서 이사한 그 박스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BBK하고 다스 문건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법에 따라서 기록물 네. 보관소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잘못을 시인하는 거고 뒤늦게라도. 예, 그럼 기록물법 위반은 뭐 그건 뭐
객관 뭐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지금 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조혜진 의원 저 얘기가 친척 관리용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인데 네. 청와대 친척 관리는 공적인 업무입니다. 아, 네. 중요한 거.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조혜진 의원이 똑똑한 의원이 지금 대답이 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령 그게 그 민정일 비서관실에서 했던 친척 관리 문건이라 치더라도. 국가 예. 기록원으로 가야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 의원님 말씀 주시고 또 언론 보도됐듯이 또 다른 분들 그 지하 2층 공간을 아무도 모르는 네. 비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박스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고 네. 거기다가 네임 택도 붙였잖아요. 택도. 네. BBK, 뭐 청와대, BH, 뭐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신주단지듯이 네. 모셔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모르는 건이고 무슨 뭐 묻어왔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정도원 전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난 시간이었죠. 그 이제 그 정태근 당시 의원 사찰과 관련해서 항의하러. 국세청장실까지 들어가서 연좌농성까지 하셨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때 청장은 한상률 청장이었나요? 아니요. 아니, 이현동 청장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예. 여쭤볼게요. 지금 이현동 청장 이야기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국정원 대북 공작금 10억과 관련해서 예. 데이비슨 공작하고 뭐 연호 공작? 예. 이현동 국세청장이 여기 왜 가담을 합니까? 아니 국세청이 그런 거를 이제 뭐 누굴 잡으려고 그럴 때 가장 예. 유용합니다. 검찰보다도. 그러니까 도곡동 사건 이런 것도 사실 국세청 자료 때문에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국세청에서 네. 확보하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정확하다 이거죠. 네. 특히 네.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죠. 검찰도 사실 국세청에서 파견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이현동 그 전 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 고시 동기인데 아, 또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네. 좀 자기 뭐 소신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또 이제 입법사안이 나왔고 네. 또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네. 너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아니 나오니까 계속. 네. 뭐 그렇다 그래도 사실 국민들이 이제 좀. 너무 아니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 개가 나왔지만 저는 제일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혔던 게 오히려 이번에 나온 이건데 대북 공작금에서 예. 10억 빼가지고 전직 대통령도 뒤캐러 그것도 그 해외에서 이건 뭐냐면요 이 국세청의 예산 중에 네. 국세청 예산 중에 이 그 해외 우리 국민들이 혹시 해외 재산을 도피한 것을 찾기 위해서 네. 그것을 찾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그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네. 저한테 옛날 국세 제가 아 잠깐만 국세청 예산에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은이 만약에 정말 이게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네. 해외 재산을 뭐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뭐 숨겨놓은 해외 재산을 찾겠다고 했다면은 국세청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국세청이 그 예산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때 그 애결이 간사 때인지 네. 또 운영이 간사 때인지 하여간 뭐 저 국세청장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쭉 현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당에 또 보고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세청에 관련만 별도로 해서 예산이 있어요.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그 용도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증거죠. 조사 경비가 아니라 어떤 무슨 뭐 그 회유 공작금 뭐 이런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적절치 않은 집행이라고 자기들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인정한 거죠.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2010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 2009년에 그 이미 나왔던 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청장 시절에 자기가 직접 독일로 날아가서
DJ 그 해외 은닉 비자금 캐겠다고 자기가 직접 독일로 날아갔다. 보도 나오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또 그 이현동 그 후임 국세청장 동원해서 또 캐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여기서 이 정적 맥락을 좀 읽어야 되는 게 왜 국세 그 이명박 정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DJ 비자금을 왜 이렇게 캤느냐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저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 박주원이라는 최고위원 사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분이 이제 검찰에 있던 검찰 수사관인데 네. DJ 비자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안산시장 공천을 받았거든요. 양도성 예금 증서만 나오고 하는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에 전부 다 혹해가지고 네. 뭐 흔들린 겁니다. 아, 그럼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때 정치적 동기가 DJ를 잡아야 되는 그 정치적 동기가 있었나요? 그 시점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친 건데 뭘 네. 할 일 없이 그런 일들에 아니, 그렇게 동원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극우파들이 네. 냉전 논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좌파들을 하여간 다 걷어내고 장기 집권하겠다 한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좌파들이 뭐 또 뭐 그렇게 한다고 또 우파들은 그러던데. 서가문 전 의원님은 그때 정치적 동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왜 뒤질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 10년, 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 이 그 죽이기, 잡기, 네. 지난 그 8년 동안, 9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 건 지금 우리 정 의원 말씀 주셨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기억나실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건. 네. 결국은 그 MB 측근들이 다 들어갔죠. 다 감옥에 갔죠. 그게, 국회에서도 뭐, 저, 당시에, 지금 신한국당, 당시에 여당 의원들 얼마나 난리를 쳤던 게, 결국 그 이 부산저축은행을 털어서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 북한의 대북 송금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네. 해서 국정감사하고 뭐 국회는 그 국회는 얼만큼 털었는지 모릅니다. 부산, 저도 그때 국권으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공식으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결국 저도 그때 그래서 그 조사 받았고 네.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MB 측근들 다 털려갔죠. 다. 감옥 갔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론한 몇 가지 사례만 갖고도 MB 쪽에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누워 침뱉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최종일관 그렇게 그랬잖아요. MB가 정치 보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보복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악순환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오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포스코 또 기사 났더라고요. 네, 독동 땅 매입했던 당시에 팀장이 이명박 대통령 땅이라고 무조건 사야 된다 지시 받았다 네. 이렇게 뭐 발표했더라고요. 아무튼 참 너무나 많습니다. 도곡동 땅 것도 그 포스코 매입권도 큰 건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 아주 큰 사건이었거든요.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기억하시죠? 정두원 전 의원. 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갑자기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 전당대회를 갑자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서가문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를 저도 바꾼다고.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은 이중 당정 문제로 당원들의 이중 당정 문제로 전당대회를 칠 수 없는 형편 같아요. 지금 공식 발표가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이 대책이 이 그 당헌을 개정하겠다.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개최하기 어려운 그런 이 그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에 추인을 받는다. 네. 이런 규정을 당무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정치 공방은 뭐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네. 헌법 개정을 하는데 국무위원들끼리 앉아서 하겠다. 네. 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헌법 이런 당헌 개정은 전당대에서만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뭔가 속사정이 있으니까. 아니 속사정 분명해요. 제가 일찌감치 국민의당 이런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네. 전당원 투표 얘기를 내가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예.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전당원 투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예. 네. 왜? 전당대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전당원 투표로 갈 것이다. 그게 비장의 카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당대회 어려워진다는 게 뭐 이중당 이런 문제 때문에서 의결이 안 될 가능성.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당원, 당적 관리, 당원들의 당적 관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마지막 안 되면 전당원 투표로 바꾼다. 아.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예.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뭐 이제 국민의당 뭐 이제 합쳐갖고 뭐 하겠다고 저러고 저 난리 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도원 전 의원님은 예. 일관된 지금 예. 평가자들 계속. 그러나 이게 지금 이게 그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정당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만약에 예. 반통합파에서 전당대회 안 하고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또 법원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아니 법원에서는 가급적 정당의 거는 개입을 관여 안 하지만은 이 건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왜냐하면 당헌 개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권한자들이 이 그 의뢰 법률 행위잖아요. 네네.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당의 당을 당의 일상적 활동도 아니고 당이 당을 이 그 합당하고 분당 뭐 이런 과정에서 당의 예. 당의 정체성이 확 바뀌는데 예. 그런 이 근데 이런 조항들을 당헌의 조항들을 이 그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어 우리 헌법 개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첫걸음 떼기도 전에 삐끗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첫걸음이 뭡니까 지금 뭐 갈짓자를 얼마나 많이 그 이런 사안들을 알고 있었으면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또는 국민의당 당원들이나 그 회의에서 처음부터 내놓고 네. 논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했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렇게.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갖고 그 당원에다 끼워 넣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치르겠다. 이게 저는 이런 위헌 소송 위헌감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통합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심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바른정당 의원은 이제 어쩔 수도 없어요. 자기네들도 뭐 여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데 불만이 있어도 뭐 다른 네,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결국 요 정도 일을 하려고 그 난리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워왔나 제가 이제 그 참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뭐 그 불협화음과 이런 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통합신당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통합신당이 오히려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과 더 나온다 이런 결과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뭐 또 다른 조사 보면 뭐 그렇지도 않고 예.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테고 그래요? 예, 저는 아무튼 뭐 이게 그냥 오기로 가는 거죠. 딱 잘라 통합효과 없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안철수는 정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기로 가는 거죠. 오기로? 예. 아, 참. 서거번 전 의원님은 자 이렇게 하여간 해서 뭐 전당원 투표로 가서 했다고 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합신당이. 시작이 좋죠. 시작. 왜 대답을 못하세요? 별로 제 대답할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시작이 어느 정도여야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그냥 아무리 친구들 간에 하는 개모임도 이렇게 깰 때 이렇게 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지방선거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그냥 이 얘기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그 중립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네. 안에. 네. 내일 입장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서거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7분인가. 7명. 7분인가 되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세 분들은 결제 가는 걸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아, 저기 그.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민주평화당으로? 아니면 통합신당으로? 통합신당으로. 예. 예. 가는 것 같은, 한 세 분, 네 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세 사람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전당대회를 네. 전격 취소한 게 혹시 내일 그러니까 발표할 예정인 입장에 혹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까?
그러겠다고 한번 꼼수를 마지막 써본 건데 네. 오히려 네. 그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립파들은.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수도 상황들이 못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지난주 이런 것들까지가 지금 아마 포함돼 있고 또 안철수 대표의 이 그 거취 문제 조건으로 내놓은 당권 이 그 내려놓는 거 역시 뭐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거번 전 의원의 예. 그 전언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예. 반통합파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출당을 시켜주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럼 14명이 되니까 빼면은. 예. 그래서